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동한방병원 어지럼증 이명센터의 윤승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손성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정신경염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석증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을 겪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 질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질환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전정신경염은 이제 원래 전정기관이라는 게 하는 일이 눈을 움직여주고 척추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눈과 척추에 동시에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정신경이 피곤하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한쪽에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좌우에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 오면서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눈이 떨리고 이런 게 제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정신경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석증은 이제 귀 속의 전정기관 안에 보면 난영낭하고 구역낭이 있어요. 그 안에 정상적으로 칼슘으로 되어 있는 이석이 있는데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칼슘 덩어리인 그 이석이 이제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세방고리관 그 전정기관 중에 또 다른 부분에 있는 세방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눈을 보면 빙빙빙 돌면서 환자가 스스로 막 빙빙빙 도신다고 하고 스스로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하고 토하면서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응급실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니에르라는 거는 실제로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관이라고 있는데 림프관에 림프액이 흐름이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너무 느려서 팽창이 돼서 어딘가 압력을 주거나 했을 때 출발은 달팽이관에 있는 림프관이지만 나중에는 전정기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달팽이관일 때는 이명이 생기거나 청력이 떨어지지만 전정기관에 있는 데까지 영향을 주면은 어지럽고 토하게 되죠.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명, 난청, 구역질, 어지럼증 뭐 이런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메니에르라고 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 또한 쉽지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AK 근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AK 근육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AK 근육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그 AK는 응용근신경학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뇌신경이나 척추, 영양, 어떤 몸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근육 검사를 통해서 근육이 세지냐 약해지냐 이런 걸 AK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스크리닝하는 검사거든요. 이제 어지럼증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머리 자세를 이렇게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옆으로도 했을 때 건강했던 하나의 근육이 만약에 어떤 특정 방향을 머리를 움직였을 때 만약에 이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면 AK에서는 그 머리 자세가 어떤 쪽으로 갔을 때 뭔가 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아니면 신경을 억제시키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정상적이었던 근육이 약해진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활 운동을 시킬 건가? 아니면 척추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교정을 시킬 건가? 아니면 어떤 음식이나 영양제가 이 어지러운 환자한테는 맞는 건가? 아니면 이 음식은 이 사람한테 틀린 건가? 를 AK 근육 검사를 통해서 근육의 반응이 세지느냐 아니면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에게
처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K를 통해서 근육 검사를 하는 거는 모든 건 무조건 그냥 근육 검사 결과에 따르는 건 아니고 첫 번째로 스크리닝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신경학적인 검사나 이화학적인 검사를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전정 재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성적으로 어지러우신 분들은 사실은 약물들도 잘 치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좌절하시고 포기하고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해결사가 이 전정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 훈련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시고 그냥 머리 이렇게 좌로 돌리고 이렇게 위아래 좌우 상하로 돌리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꼭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꼭 어느 한쪽의 기능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만 운동시켜 주셔야 되는데 반대쪽도 운동시키고 거꾸로 운동시키다 보면 재활운동의 그 좋은 효과를 받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전정신경염이나 세반고리관 이런 데가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꼭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운동을 자기한테 맞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화면에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머리를 움직이고 또 눈동자를 움직이고 또 천천히 걸으면서 머리를 좌우 상하 또 눈동자를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전정 기능이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만성 어지럼증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재활 운동을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다양한 동작과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운동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 중에 가장 심하게 오는 게 이제 이석증이잖아요. 네. 빙빙 돌고 토하고 어지럽고 이석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네, 놀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제 불안증이 오시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시민성 어지럼증이라고 하잖아요. 시민성 어지럼증은 되게 진성 어지럼증은 아니시고요. 신경학적 검사 소견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환자분들마다 매우 다양한데 스스로 느끼는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스스로는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걸을 때 땅이 푹푹 꺼진다 아니면은 허공을 짚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브레인 포그와 비슷하게 머리가 좀 맑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최근 논문에 따르면 19세 이상 64세 미만의 성인 어지럼증에 있어서 제1 요인이 신인성 어지럼증이라고 밝혀진 바 있어서 최근에 특히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입니다. 예, 그럼 이런 신인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실제로 효과를 보나요? 심리적 요인이 어지럼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주로 어지럼증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학습이 되고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시면서 이에 따른 반복된 불안이 신체적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적응적인 신체 감각이 강화되는 악순환의 회로가 생기게 됩니다. 과도한 긴장과 불안 상태에 있다 보니 공간과 움직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은 단순 불안이 아니고 실제 어지럼증이라는 신체의 감각과 함께 불안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지 패턴으로의 수정을 도와주는 마음 챙김 기반 인지행동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지럼증 치료 방법으로 AK 근육검사, 전정재활운동,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윤 원장님께서 어지럼증 환자분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조심해야 할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이나 담배나 커피는 일단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어지럼증 있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전정신경이 과잉으로 흥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흥분됐는데 더 흥분시키면 안 좋으니까 흥분시키는 술, 담배, 커피는 일단은 자제하셔야 되고 밀가루는 흥분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신경전달물질, 뇌 안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의 어떤 균형을 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키지만 또 반대로 또 확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장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곰팡이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해서 소화 기능을 억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지러우면 어지럼증 있는 분들은 어지럼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울렁거리고 신경이 흥분했다가 우울했다고 하는데 이런 술, 담배, 커피, 밀가루를 드시면 신경이 어떤 업다운이 되니까 감정적인 기복이 커지고 어지러움은 더 증가되고 속이 안 좋으면 어지러움은 더 증가되거든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평소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영양제 복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럼 이 영양제가 어지럼증 치료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어지럼이 심해지는데 스트레스로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 그 부신이라고 해서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처음에는 조금씩 잘 나오다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어지럼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신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겠지만 부신과 관련된 부신을 도와주는 영양제가 있다는 거죠. 영양소가 그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B 복합군이거든요. 네, 부신과 관련해서 이런 B가 이제 자꾸 소모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B 부족증이 생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일시적이지만 비타민 B를 꼭 복용하셔야 되고요. 부신을 돕는 영양소 중에 미네랄인 마그네슘하고 아연 또한 굉장히 부신에 돕는 영양제이고 소화가 안 되면 어지럽고 어지러우면 소화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화 효소를 복용하는 게 좋고 또 장에서는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 또 유산균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어지러운 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D가 보통 30에서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30 이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비타민 D를 권하고 있고요. 하루에 5000 IU 정도를 비타민 D 복용하면 어지럼증에도 분명히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제가 분명히 좋은데요. 또 우리가 한의사지 않습니까? 한의학적으로도 이 어지럼, 부신 이런 기능을 돕는 한약들이 그 환자의 그 체질이라든지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약을 처방하잖아요. 네. 한의학에서도 현운이라고 해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풍, 화, 담, 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을 좀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풍으로 인한 경우는 주로 이제 중풍과 동반된 어지럼증 그리고 화는 심인성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고 담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 요인이 되고 허는 체력 저하로 인한 어지럼증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치료를 할 때는 특히 병도 보지만 무엇보다 병이 온 사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자분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어지럼증의 양상이 다릅니다.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하게 얽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꼼꼼하게 환자를 살피고 증상을 진단해서 어지럼증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인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어떤 목표가 되는 어지럼증이 재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보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럼증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남아있죠. 보통 어지럼증이 오시는 분들의 병력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거의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 아니면 수면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일단 저는 숙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멜라토닌을 권하고 있는데요. 우선 멜라토닌 같은 어떻게 미국에서는 영양제고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인데 이 멜라토닌이 생각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이 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멜라토닌, 세로토닌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멜라토닌은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사실은 낮에 햇볕을 쬐는 거, 산책하고 가벼운 등산 이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이 몸에서 생기고 밖에 못 나가신다면 집안에서라도 요가, 필라테스, 몸 스트레칭 하면서 천천히 깊은 심호흡을 하는 그런 운동이 가장 수면에는 좋고 어지럼에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원인을 찾기 힘든 어지럼증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효과적인 치료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어떤 집중적인 치료는 입원을 해서 전정 재활 훈련도 받고 음식 영양 관리도 하시고 한의학적인 치료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도 있거든요. 어지럼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